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학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10편 136편, 또 137편, 138편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저희가 주님 펼쳐주신 아름다운 날 위에 감사하며 또 성실하게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각자 묵상하고 또 각자 읽은 그 말씀 분량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함께 통독하면서 저희가 정해준 분량 읽는 말씀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시편 136, 37, 38편 이렇게 3편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시는 혜를 감사드려 오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136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께 호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0절 바산왕 옥을 죽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아멘. 시0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오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요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지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137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요호하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미오며 오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미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미니이다. 내가 한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세편 읽었습니다. 138편 다윗의시까지 읽었는데요. 내일도 저희가 3편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코로나도 다 이기고 은혜 안에 정말 잘또새 힘을 얻고 일상의 그 평상 의 일들을 할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목이 그래 완전히 이렇게 평소처럼 그깨끗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컨디션도 잘 어, 좋아졌고요. 정말 또 이렇게 코로나들 경험하고 또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네. 어, 평안한 또 매일매일이 되시고요. 내일 또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와 샬롬.